안녕하세요. 오토방정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GS6컵 3전, 이게 태백 스피드웨이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마르고 있다고는 하는데 불안한 건 사실이라 웜업주행은 스킵하려고 합니다. 네. 마를 것 같긴 하다. 근데 어제도 달려보니까 너무 추웠어. 네. 추워서 몸이 굳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저렇게 타이어 워머를 지금 씌우고 있지만 코스 인하는 순간 노면 온도가 올라오질 않아서 순정 타이어가 뭔가 그립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이제 웜업 끝나고 나서 예선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아침을 이렇게 뽀지게 먹습니다. 아, 전 안 먹을래요. 아, 물어보세요. 머리 꼬기. 거절은 거절한다. 머리 꼬기와 태백 최고의 김밥. 여기 식당 이름이 뭐였지? 기억하세요, 이 분식집? 엄청 맛있는데 이따 포장해 가야지. 태백은 정말 흥미로운 게 넘치는 곳이에요. 김밥집이 너무 있어요. 계란 그 계란이 다 들어가요? 아니, 다 안 들어가요. 와우.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릴 것 같은데 이제 예선 나오기 직전이고요. 43번, 68번, 25번, 55번. 오늘 또 하루 멋지게, 재밌게, 안전하게 타게 해주세요. 제가 또 이런 경우도 당하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달리다가. 그래서 심지어 스트레이트에서 감독님 기름이 떨어졌어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세워두고 왔어. 네, 저기 보여 지금. 저 스트레이트 너무 뜨. 아, 저기서 안 나가는 거야 이게. 3전의 이벤트는 기름이 떨어진 거였어. 저의 불찰입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제 오토바이 기름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 메인스탠드에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저 군한 트럭에 가서 실어서 지금 오고 있어. 아, 어떻게 나오나. 아, 이렇게 역정에서 오는 거구나. 어서와. 인터뷰나 한번 해주세요. 네? 보통 기름을 몇 리터 주유해 주시나요? 처음에 2리터씩 넣다가. 네. 경량화를 위해서 다 1리터씩 내차 이랬는데. 경량화를 위해서? 다 탈 만큼만 내차라고 했다가. 네. 어제 1리터를 넣고 세게 안 타시길래 괜찮겠지 했는데. 아. 차다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차입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몽골에서 기름 앵고 나서 그때 기분이 딱 생각나면서 아씨 기름 그 생각이 들었어. 153km 달리고 기름 앵고 났어요. 차강 소브라가 갔다 나오는 길에. 그래서 김종훈 기자님이 기름 사러,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나왔거든요. 마을까지 6km라고 해서 기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이야, 기름이 떨어져서 이 황황 벌판에. 얼른 와. 혼자 남겨진 기분도 참 묘하네. 3전 그리드가 나왔습니다. 결선 그리드인데 꼴찌가 아니네. 왜지? 74번은 김주현 선수, 그 고등학생 선수 예선 기록이 없다 그러고 93번 검차 2반으로 최우미 그리드. 그러니까 제가 꼴찌가 맞아요. 사진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뭐, 이분은 2등 하신 수드래곤이세요. 와, 여태까지 본 R125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돈 열심히 썼습니다. 거의 한 대분 쓰신 거예요? 499만원이니까 거의 500만원 정도. 거기에서 하프. 아, 그러면, 아. 이야. 1000만원, 500만원을 드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와. 스폰서들. 도대체 스폰서가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 주세요. 아. 엠테크. 네. 아, 엠테크는 요거 카울 브랜드. 아. 네. 뭐 저희 회사. 회사. 모출, 네. 최고의 케미컬 컴퍼니. 그렇죠. 그리고 모터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드와. 네. 제이 스탠드, 그리고 실브, 레아 밸브, 뭐 이런 것들. 예. 지원받아가지고. 그리고 로터스. 로터스 월드 디자인은 이제 카울 페인팅. 전에도 작업을 맡겨보신 적 있었던데요? 아, 그러죠. 헬멧을 맡겼었었는데 얼마 전 넘어져가지고 그건 이제 파손이 됐고. 아, 헬멧도 네. 페인팅을 하시는구나. 헬멧 페인팅이 이제 메인. 아, 그래요? 네. 퀄리티가 엄청 좋네. 그렇죠. 예. 아, 오늘도 네. 열심히 타겠습니다. 내년엔 또 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요. 네. 내년엔 4전. 네. 4라운드요? 네. 그렇죠. 4라운드는 돼야 이제 챔피언십 경쟁을 할 만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장소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직 그건. 어우, 전 환영합니다. 라이센스 비용은 들어도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카트장에서도 타보셨다며요? 아, 예, 네. KMRC 4라운드 때 영암 카트장에서 타죠. 어떠셨어요? 재밌게 잘 탔어요. 근데. 얘랑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이제 영암 카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처음 타는 거여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뭐, 생각보다 고도의 느린 속도에서 네네.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경기장이라 주행하면서도 많이 배우긴 했어요. 네. 올해는 이게 인제하고 여기 태백에서 이렇게 네네. 열렸잖아요. 다녀보신 서킷 중에는 R125에는 어디가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제를 좀 좋아해서. 아, 정말요? 인제 선호도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구나. 그렇죠. 그 오르막길 때문에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인제를 좋아하는 분은 아주 좋아하라 하고. 알겠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타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40개 화이팅! 서킷만큼 사진 촬영하기 좋은 것도 없어요. 시스스컵 3전 결선 나가기 직전이에요. 이야, 날씨가 지금 어제 오늘 중에 가장 좋은 해가 떴어. 기름! 연료가 없으면 시동이 꺼지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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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게 쓰고 있네. 대박. 40대 바지씨의 꿈을 이뤘어요. 이야. 웅장한데. 야, 조건이 2등이야. 짱인데?
와, 이런다. 울지 마세요. 옆에 잠시만요. 세스컵 3전 3위 사습기의 나경남 선수. 이야. 2위 사습기 조건희. 축하합니다. 잘 생겼다. 1위 팀 MS 갤럭시 안문수. 축하합니다. 예. 용. 오토 클래스 2위 스즈키 로드마스터의 김진. 야. 어떻게 보면 이 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기둥 역할을 또 분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멋진 분이죠. 대박 AD 영등포 오토칠대 황성철. 와. 자, 이어서 단체장 시켰습니다. 와. 끝났습니다. 결과. 자. 와, 1분 25초, 1분 26초, 1분 27초. 1분 30초. 이야. 아무튼 내년에 또 만나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내년에 또 봬요. 네, 내년에. 네. 예.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걸려놓고 덮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내년에 또 봬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또 봐. 과장님. 멋져요. 오토바이 식구 어디 가요?